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악을 사랑하시는 어머님과 따님 모셨습니다. 곽민경 어머님하고 강민세 양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예, 곽민경 어머님, 저기 우리 민서가 국악을 좋아한다는 소문 듣고 저희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강민세 양이 국악 취미 갖게 된 그 얘기가 언제부터였어요? 아, 우선은 제가 국악을 너무 좋아하고 예, 해서 예. 그 제가 직접 국악을 이제 못하게 되니까 딸내미한테라도 좀 시켜주고 싶어서 아, 예. 예, 그래서 시키게 되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 분야는 어떤 쪽 분야를 민서한테? 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단소하고 아하. 사물놀이를 계속 아.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지금도요? 네. 아, 네. 잠깐 우리 강민서 양 자기소개, 학교랑 자기소개. 저는 전농중학교 1학년 3반 강민서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전농중학교가 동대문 쪽에 있던가요? 네. 학교 자랑 좀 잠깐 해주시면 학교 자랑. 저희 전농중학교에는 네. 선생님들이 정말 친절하고 그럼요. 다 좋습니다. 또 친구들 자랑도 좀 해줘야죠. 원래 청소년기에는 친구들 간에 갈등이 많은데 저희 중학교에는 갈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혹시 학교 안에서 뭐 저 조금 불미스럽거나 싸움질하거나 왕따거나 아니면 무슨 다른 사건 사고 없는 학교인가요? 네, 그 뭐 다른 중학교에 비해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다른 중학교에 비해서는 없다. 저 민서 어머니, 네. 민서가 지금 그 어릴 때부터 사물이나 이런 쪽에 관심도 좀 갖고 공부했다는데 배우고 그랬다는데 다른 취미도 또 있던가요, 민서한테 지금? 뭐 지금 똑같이 그 보통 애들처럼 네. 뭐 남자 아이돌 좋아하던가 여자 아이돌 노래를 따라하면서 춤을 추거나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네. 그래도 요즘에 이제 뭐 판소리를 한 지가 지금 한 10개월 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판소리를 하면서부터 좀 많이 판소리를 또 집에서도 많이 부르고 많이 좋아하게 돼서 지금 계속 시켜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계속 네. 좋아하면 계속 네. 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강민세 양 처음에는 그래도 사물이나 장구 이런 거 좋아했더랬다가 단소라든가 네. 이제 근데 판소리 쪽에 관심 갖게 된 건 언제부터였어요? 제가 6학년 때 판소리를 일주일 동안 배우는 체험이 있었는데 그 체험을 통해서 판소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 체험할 때 내가 저걸 좀 해보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들던가요? 아니면 도전해볼 만한 뭔가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든가요? 그러니까 배우면서 보통은 뭐 지루하거나 그런데 판소리 일주일 동안 하면서 그 재밌었던 기억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때 체험 학습을 했을 때 일주일 기간 동안에 배웠던 소리 기억나요? 어떤 소리를 그때 좀 배웠던가요? 그때는 사랑가를 배워서 처음 판소리를 접할 때 사랑가를 배워서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노래 부르면서 내가 약간 춘향이하고 닮지 않았나 그랬어요.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민서가 얘기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춘향이하고 좀 닮은 것도 같아가지고 그래요. 저 민서 어머니 그러면은 우리 민서가 이제 이런 판소리 쪽에 관심 좀 갖고 배워보겠다 이제 해서 결국은 이제 판소리 쪽으로 이제 취미 이상의 관심을 갖고 이제 쭉 가게 된 모양인데 어떤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 아니 저희는 그 단소하고 사물놀이 선생님께서 네. 아시는 분을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우리 민서 어머님이 생각할 때 네. 혹시나 내한테 있던 무언가가 저기 민서한테도 가서 영향을 줬지 그런 생각도 가끔은 안 들었던가요? 어때요? 관심이 있었던 시절이 있지 않았나요? 민서 어머님도. 네, 저는 이제 판소리는 아니고 네.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 설장구 하는 모습에 반해가지고 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대학교 때 이제 네. 풍물패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장구도 하고 네. 또 탈춤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항상 그 국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계속 뭐 다른 일로 인해서 네, 못 하고 있다가 예, 이제 예, 그러셨군요. 네, 이제 딸내미한테 네. 이제 저의 그 힘
하고 싶었던 거를 좀 시키고 싶어서 예, 시켰는데 또 얘도 관심이 있어 하고 아, 해서 너무 기쁩니다. 그렇군요. 저는 지금 희망이 네. 민서가 이제 별로 판소리가 한 지 별로 안 돼서 네. 그 잘하는 동안 저도 뭐 한 가지 악기나 뭐 좀 해서 같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같이 그 뭐 봉사활동이나 아, 양로원 같은 데에서 같이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죠, 그 그렇죠. 좋은 소리도 들려드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예. 모녀간의 그런 예, 멋진 생각들 예, 듣기만 해도 예, 즐거운 얘기입니다. 근데 어때요? 이제 소리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는 딱 맞닥뜨려 보니까 소리하고 같이 딱 정면에서 마주하고 자기가 이제 힘들거나 아니면 어렵거나 아니면 짜증나거나 뭐 그런 일이 많았을 건데 어때요? 소리하고 지금 관계가? 소리하기 전에는 힘들 때나 그럴 때 기댈 수 있는 그런 침이나 그런 게 정확하게 없었어요. 그런데 소리하고 난 후에는 힘들 때나 그럴 때 뭔가 소리를 하면 풀려진다고 해야 되나? 뭔가 그런 게 있어서 판소리를 하고 난 후에 뭔가 일이 쉽게 풀리는 것 같아요. 아, 소리를 하면은 그래도 뭔가 좀 풀리는 느낌이 들더라. 시험 보기 전날도 한 번씩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싶어요. 시험하기 전날은 공부에 집중해야 되죠. 그렇게 풀리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도 마음으로 우리 판소리를 이만치 좀 의지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 생각하는 이 정도도 얼마나 대견한지 모르겠어요. 참 멋진 얘기 들었습니다. 뭔가 소리를 하면은 풀리더라. 또 의지체가 되더라. 이제 그런 소리를 우리 강민서 양 조금 자랑 한번 해주시죠. 잠깐만. 어느 대목 좀 들려주실까요? 요즘 배우고 있는 소리. 요즘에는 춘향가의 산세타령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 방자가 춘향이한테 가서 막 산 자랑하고 네. 네, 전라도산, 경상도산 막 하고 그 대목이죠. 네. 그래요. 잠깐 듣고 갈게요. 인거는 지렁이라 사람이라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요. 내일 테니 들어봐라. 산세를 이를게 니들어라. 산세를 이를게 니들어. 경상도 산세는 산이 우웅당 거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톡 거기로 사람이 나면 제조이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허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고 경기도를 올라 한양 터보면 경동도 없고 백운산 떴다. 삼각산 세 가지 국주가 되고 삼각산이 떨어져 인왕산이 주산이고 종남산이 한산인디 봉자기 수구를 막기로 사람이 나면 선해지 선하고 왕 가기로 되면 벼락지산이 양만큼 본을 니더라. 후원군대감이 당신 외삼촌 동성 조부님이여 시직남원 부사당 친어르신이라 네가만이라니 가고 보면 내일 아침 조사 끝에 너 이놈을 잡아다 책방 단장 아래 난장 현모래 줄이 대방매 굵은 뼈 부러지고 잔뼈 으스러져 회개미 책궁이 등가리 새듯 아주 살살 될 곳이니 가려거든 가고 말려면 말아 떨떨이고 나는 간다. 예, 우리 강민서 양의 춘향가 중에서 산세타령 잠깐 들었습니다. 10개월도 안 됐다고 하는 소리를 이 정도로 우렁차게 해주셨으니까 예, 듣기 참 좋습니다. 우리 저 민서 어머님 지금 이제 민서가 이걸 취미 정도로 그냥 즐기면서 하는 걸 바라시는지 아니면은 어머님 생각하고 우리 민서 양 생각하고 조금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럴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저는 국악적으로 판소리가 아니더라도 국악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했었어요. 네, 지금 저는 항상 민서한테 하는 말이 있거든요. 네. 항상 끈기 있게 오래 하는 자가 남는다고 항상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서가 지금 시작한 지는 판소리 시작한 지는 별로 안 됐지만 단소리를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6년째 되니까 그냥 중간중간에 사실은 뭐 하기 싫다고 한 날도 있었고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끈기 있게 계속 제가 또 잡아가고 또 얘도 그거에 또 맞게 따라와주고 해서 지금까지 이제 판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됐고 해서 저는 뭐 열심히
싫다고 안 하고 따라와준 민서한테도 되게 고맙죠.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민서양한테 이제 들어봐야 되겠죠. 우리 강민서양은 이거 해보니까 아직 10개월 정도밖에 안 만나봤는데 이거 해보니까는 취미 정도로 즐겁게 그냥 친구하고 가도 될까? 아니면은 여기다가 한번 뭔가 승부를 한번 걸어볼까? 어때요? 판소리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너무 좋아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취미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판소리 네 승부를 걸고 싶습니다. 아, 그런 생각도 있어요. 또 꿈은 변할 수도 있고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1순위 꿈, 예전에 내가 1순위로 꼽았던 꿈은 뭐였어요 그러면요? 저는 PD였어요. 방송 PD. 그래요. 이제 PD도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고 예, 이쪽 소리 쪽도 내가 또 한번 가능하다라 한번 해볼 수도 있고 길은 여러 길을 네. 그건 얼마든지 꿈은 꿔야죠. 그런 꿈은요. 예, 멋진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우리 민서 어머님도 내가 대학 시절 때 풍물이나 이런 쪽 정도 했는데 민서가 대학 시절 때 역시나 나 정도만 즐겨도 뭐 별 문제 없잖아요. 네, 그래도 되긴 한데요. 네. 계속 국악 쪽으로 저도 관심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그 민서가 소리를 함으로 인해서 집안의 분위기도 네, 또 동생까지도 따라서 옆에서 부르고 예, 그런 밝은 분위기의 환경이 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민서 형이 가끔 친구들 옆에서거나 아니면 학교에서도 혹시 이런 소리 자랑해 본 적 있나요? 판소리. 그냥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저 혼자 막 중얼중얼 거리고 보면 친구들이 뭐 하냐고 막 물어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판소리 한다고. 아하, 자신 있게. 네. 쉬는 시간에도 내가 중얼중얼하고 좀 소리 해볼 만치 지금 가깝게 지내는데 각오는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예술계 쪽은 조금 힘들다고 네. 들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마음 잡고 해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저는 좋아하는 판소리를 해서 어려운 많겠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거이기 때문에 좀 반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네. 내가 한번 그걸 해서 즐겁고 사람들한테 얼씨구 소리 들으면은 그것도 멋진 일이거든요. 그게요. 그러고 이제 스타가 되는 거죠. 이제 명창이 되고요. 이제요. 강민경 어머님께서는 추석절 이런 때는 어떻게 보내세요? 대체로? 저희는 무주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주에 사셔서 예. 무주에 같이 이제 가서 거기서 지내고 있습니다. 야, 그 저 무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네. 굉장히 산골이 깊고 네. 예, 맑고 네. 예, 정말 그 멋진 고장이잖아요. 네. 그 무주 쪽에 그러면 가족이 다 추석 되면 내려가시나요? 네, 저희 이제 아기 아빠하고 이제 넷이 넷이세요? 네. 이번 뭐 추석 이렇게 가게 될 때는 우리 민서 양이 차 안에서 계속 배웠던 소리 불러주고 그러면 아빠께서도 괜찮겠네요. 그게 산 속이어서 부모님께서 득음을 하라고 그래서 차 타고 갈 때 막 네. 소리 지르고 아이고. 그 민서 아빠께서도 득음에 관심을 가지셨는 거 보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요. 피를 토해야 된다고. 그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피를 토해야 된다. 무주 가면 물소리 들으면서 너는 피를 토해야 된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 추석절 또 추석 명절 보낼 때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님 그 네. 앞에서도 한번 또 소리 자랑도 좀 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미 했어요. 이미 하고. 네. 이미 전에 한번 할머니 생신이셔가지고 네, 네, 네. 했는데 어떨결에 막 하라고 하셔서 가운데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올해는 조금 더 멋진 소리, 더 잘된 소리를 이제 들려드릴 텐데. 아무래도 용돈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제 민서 어머님 네. 아까 얘기했지만 민서랑 둘이 국악 공부해가지고 둘이 하고 싶은 일들이 몇 가지 있다면서요. 네. 예. 어떤 걸 좀? 예.
봉사를 좀 아, 나가서 예. 그 엄마 역할, 민서 역할이 좀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 그 고법 아, 네, 아. 소리북을 배우고 야. 싶어서 아 민서 고수 해주려고 그러시는 해주고 싶어서 지금 야. 장단을 다 애웠는데 야. 그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직접 노래에 맞추기가 그렇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제가 고수를 좀 이렇게 연습할 때도 옆에서 좀 맞춰주면 네, 연습하기가 네. 더 쉽지 않을까 해서 하고 있는데요.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거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소리도 네. 많이 듣고 또 북도 많이 쳐보고 네. 예, 정말 그 참 저 그림 한 폭이 떠오르네요. 영화 같은 엄마가 네. 엄마가 북치고 민서는 네. 소리하고 네. 그리고 앞에 모여 있는 분들은 네. 즐거워서 막 박수 치고 네. 예, 그런 모습들 참 좋죠. 그 민서 양 만약에 소리로 뭐 크게 이루고 안 이루고를 떠나서 어머니랑 그런 자리 갖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판소리하고 엄마가 같이 한다는 거는 정말 그렇죠, 그렇죠. 대단하고 아. 기억에 길이길이 남을 그럼, 그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 명창이 되거나 네. 스타가 되거나 하고 상관없이 엄마하고 내가 좋아했던 소리를 많은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고 어머니 장단에 맞춰서 소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아마도 이제 그 조만간 생길 것 같으니까 네, 그때 연락 한번 주세요. 그때 저희들이 그때 그런 장면들을 또 담을 수도 있죠. 예, 민서 어머니와 민서의 그런 그 소리마당. 예. 아무쪼록 그런 소리 꿈을 키우시고 또 딸의 그 소리 장단을 내가 쳐보겠다고 하는 그 민서 어머님 그 꿈도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강민선 양. 예, 예.